뭔데요? 들어가 봐야 돼요. 왜 이래? 당신 정체가 뭐야? 다시 물을게. 당신 목적이 뭐야? 나한테 먼저 접근해서 연서 씨 마음 떠볼 생각이었던 건가? 도와주겠다 어쩐다 안심시켜놓고 뒤로 호박식 간 거야? 재산을 노리는 거야? 제비야? 어떻게든 비서로 들어가서 연서 씨 마음 훔쳐서 한탕 해보려는 거냐고. 아, 뭔 소리 하는 겁니까? 한탕이라뇨? 아, 말도 안 돼! 그 땅에 속한 재물에 맘 든 적 없습니다.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욕심 없어요. 그럼 진심으로 연서 씨를 좋아하는 거야? 뭐라고요? 이봐요. 그쪽하고 연서 씨는 속한 세계가 달라. 그건 내가 제일 잘합니다. 알면 빨리 포기해요. 어리석게 희망 같은 거 갖지 말란 말입니다. 그 하찮은 감정 노름 때문에 연서 씨 복귀 방해하면 내가 용서 안 할 겁니다. 알겠어요? 누가 누굴 뭐래? 선배 어딨어요? 선배! 아, 선배! 아, 선배 급해요! 아, 선배! 아, 이거 물어볼 게 있어요. 딱이네. 이 옷 입은 사람은 듣기 전문가니까. 해. 여기서요? 사람이랑 입 맞춰본 적 있어요?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. 그 선배는 자유자재로 인간 몸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잖아요. 날개도 막 고장난 것처럼 불쑥불쑥 솟지도 않고. 그죠? 그래서 뭐? 제 생각엔 그 육체 때문인 것 같거든요. 이놈의 자식이 육체고 뭐고 그냥 너 제가 돼서 그냥 우주로 사라지고 싶어? 아직 미션 안 끝났어요. 그리고 그 미션 말인데 사랑을 찾아주랬잖아요. 근데 그게 꼭 인간과 인간의 사랑, 이겠죠? 아, 어쩌다가 입 맞추고 나니까 여기가 막 고장난 것처럼 속절없이 두근거렸다가 갑자기 턱턱 막혔다가 아, 갈빗대가 나한테 연서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. 아휴, 이러지 않으면 좋고.